미안하지만 화장실 가서 이거 한 서너 개 집어 오세요. 들어가자마자 왼쪽에. 지금에서. 아니 아니. 아니. 이거 분필이 아니에요. 어디 이쪽으로 가면 행정실이 있고 거기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있어요. 행정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지금. 졸업할 때까지 모른다니까. 우리 학과도 아닌데 뭐 그죠? 여러분이 이 학교에 다니는 순간 이 학교에 관한 전문가가 돼야 돼요. 도처에 뭐가 있고 어느 단과대학의 행정실은 어디에 있고 은행 현금 인출기는 어디 있고 이건 다 빠삭하게 알아야 되죠. 점심 먹는 식당 학식의 메뉴가 월화수 목금 토 이게 어떻게 바뀌고 있고 말이죠. 다 알아야지 빠삭하게. 그래서 4년 동안을 훈련하고 졸업을 하면 사회생활을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. 조금 맹기가 있는 상태에서 졸업을 하면 사회생활 하면서 한 5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할 것 같아요. 그건 진리예요. 제가 드리는 말씀은. 그래서 학창시절 때 빠릿빠릿하게